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숙제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제품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거 한다고 바빠서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 하면 딱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플립북 이라는 제품입니다. 생긴 거는 그냥 대충 노트북 같이 생겼어요. 이게 노트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노트북이 아니고, 여러분이 흔히 아는 노트북 랩탑 제품에는 보통 CPU, 프로세서하고 뭐 그래픽카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립북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키보드, 터치패드, 스피커, 배터리, 그리고 각종 단자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 프로세서가 빠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프로세서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이 제품을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 이렇게 들고 왔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 제품은 우리가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하지만 제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이 뭐가 있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연결해 가지고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덱스,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등등 해가지고 데스크탑 모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드들을 조금 더 극대화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간단한 스펙은 디스플레이가 13.3인치의 Full HD 60Hz IPS 디스플레이에 터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커서 같은 경우를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컨텐츠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터치로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307.5에 209에 두께는 14.7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1.18kg이고요. 포트 같은 경우는 덱스 모드 같은 데 사용하는 USB-C에서 C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포트 하나하고 HDMI 컴퓨터라든지 다른 장비에 외장 모니터 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미니 HDMI 인 포트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포트하고 전원 버튼,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트, 3.5mm 헤드폰 포트까지 해서 이렇게 확장 포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시면 상단에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 키보드, 터치패드, 그냥 딱 봤을 때는 오? 진짜 노트북이네 할 정도로 그냥 외관상에는 노트북하고 거의 뭐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프로세서가 빠졌으니까 가격이 얼마일까요? 29만원입니다. KT에서 단독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거하고 경쟁하는 제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안 괜찮은 가격인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외장 모니터 기능만 있는 휴대용 외장 모니터 13.3인치가 10만원대 중반부터 한 20만원대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거기다가 나머지 추가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제품 자체 가격은 절대 뭐 비싼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도 포함이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휴대용 외장 모니터랑 비교하면 가격대가 그런 거고, 여기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 제품들은 보통 태블릿이나 노트북 그런 쪽이 될 텐데, 29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은 사양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은 그런 노트북들인데, 뭐 윈도우의 그런 엄청 높은 생산성을 원한다면 그런 노트북을 사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요즘 스마트폰이 지금 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스펙이 좋아서 잘 활용을 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좀 느낀 점 같은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 방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품에 전원을 꾹 눌러서 켜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동봉되어 있는 USB-C2C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플립북 왼쪽에 장착을 해주시고 나머지 반대편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덱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 자체는 굉장히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얘를 활용을 했던 거는 넷플릭스 보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 요즘에 아무리 스마트폰이 화면이 커지고 막 좋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사이즈가 10인치가 넘어가는 사이즈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여기로 왔을 때는 전체 화면으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3.3인치의 대화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등등등등. 그리고 휴대폰 하면 또 뭐 많이 하세요? 인터넷 서핑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카톡 같은 데 하는데도 썼었고, 또 휴대폰을 할 때 많이 하는 거, 모바일 게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특히 요즘에 또 어머스가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저도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게 모바일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바일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조금 이게 채팅 치는 것도 PC 치는 거에 비해서 느리다 보니까 약간 정치질을 하기도 조금 좀 어렵고, 그리고 화면 자체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좀 하는 맛도 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채팅 자체는 키보드로 치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터치되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대화면으로 진짜 그 컴퓨터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이 가능했는데, 이게 게임을 여러 개를 띄워두고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냥 게임 같은 거 띄워두고 클래시 로얄 같은 거 한 발씩 땡기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특히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 조작 같은 게 아니고 커서 가지고 터치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서 사용을 해서 약간 그 컴퓨터로 모바일 애플레이어 쓰는 것 같은? 그렇게 멀티게임을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 게임 같은 경우는 멀티게임을 띄우고 당연히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장면이 돌아가는 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리프레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화면을 두 개 동시에 띄워놓고 보다 보니까 혹시나 리프레시가 되더라도 바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진짜 컴퓨터에다가 그 모바일 애플레이어 띄워놓은 것처럼 여러 게임을 동시에 띄워두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컴퓨터로 게임하는 느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즘 클라우드 게이밍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노트 20 발표하면서도 엑스박스에서 이제 우린 갤럭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갤럭시 휴대폰만 있어도 액박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발표도 했었죠. 뭐 그전에는 여러 가지 뭐 구글의 스테디아, 지포스 나우 이런 것처럼 이 클라우드 게이밍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그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임박스라는 어플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박스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니고요. 월 9,900원을 내시면 정말 많은 PC 게임들을 스트리밍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픽 자체는 우리가 아는 완전 프로옵션의 완전 그래픽이 완전 엄청 좋은 그런 수준의 플레이는 하실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다 PC 게임을 휴대폰으로 즐길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 휴대폰의 조그만 화면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플립북에다가 연결을 하면 대화면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하는데 역시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에 연결해서는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활용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활용하려면 이제 덱스 활용 방법 같은 거 이제 유튜브에 쳐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활용 방법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그것 말고도 컴퓨터, 이게 그냥 노트북처럼 그냥 이런 게만 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아예 이렇게 접으실 수도 있지만 접으면 넘어지니까 한 이 정도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고 미니 HDMI 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보조 모니터로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톡창이라든지 편집자님들이랑 대화를 하는 메신저 어플 같은 거를 여기다 띄워두고 사용을 했었어요. 원래 사용하던 모니터를 넓게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도 집에서 플레이할 때는 당연히 독을 놔두고 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밖에 가지고 나갔을 때 이거를 들고 있으면
그냥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미니 HDMI를 연결을 해가지고 서드파티 도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야외에서도 조금 더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트북은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아웃풋만 있지 인풋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그 노트북 모니터를 외장 모니터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격도 저렴한데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덱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다가 연결만 해제를 하면 그 작업하는 내용이 디스플레이 있는 쪽에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가 딱히 없겠죠.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자꾸 이렇게 말할까 약간 덱스 옹보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 플립북 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뭐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대에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생, 대학생분들 최신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덱스의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